연예인으로서 성공했지만 큰 실패로 인해 어마어마한 비대. 시달리게 된 국내 스타들 중에서 좌절하지 않고 재기에 성공한 5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0일에 방송된 JTBC의 다채로운 마침 알베르토 문디에스 탐험대 코너에서는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웬디가 다시금 재기에 성공한 국내 스타들을 모았습니다. 5위는 아는 형님 과차트는 달리는 남자 등 활발한 예능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 씨입니다. 이상민 씨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그룹 룰라의 대성공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2005년에는 70억 원에 달하는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음반 기획사와 외식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씨는 포기하지 않고 16년간 힘들게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며 꾸준히 빚을 갚았고 대부분의 리즈를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운 오리 새끼 돼서 이상민 씨가 채무자로서 몇몇 채권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연락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자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상민 씨는 미운 오리 새끼를 통해 몇몇 채권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으로 성공한 후에 큰 실패로 인해 어마어마한 빚에 시달리게 된 국내 스타들 중에서 좌절하지 않고 재기에 성공한 5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6. 신뢰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상민은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대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겠다는 상미의 약속을 신뢰받았습니다. 이들은 그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전혀 손대지 않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집에 입으로 나눠줘. 일정 시기마다 보약을 챙겨주며 결혼식 빚에도 일부를 탕감해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한 채권자는 이웃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상민은 격려하는 에피소드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채권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 백제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다만 얼마라도 성실하게 갚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풀린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진 사람이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서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도 채무자가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는 사람끼리의 돈 거래는 많이 없어야 문제가 생기면 돈과 사람을 잃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는 만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정수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일본 전성기 때 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큰 성공을 거둔 윤정수 씨입니다. 그러나 후배의 사업에 투자비 보증을 한 결과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빚은 무려 30억 원이었고 이자만 해도 9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윤정수 씨는 김숙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인 JTBC의 최고의 사랑과 무한도전을 통해 특유의 예능감을 선보이며 다시금 계획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6월 9일 유튜브 채널 배짱이 엔터테인먼트에 확 바뀐 외동신당 국가대표 개그맨 윤정수의 고민을 해결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에서 윤정수 씨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나 윤정수 씨는 6명에게 무소를 기르기 맛보게 점수를 받은 후 깊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무속인들은 모두 윤정수 씨가 입국이 없다는 이야기와 우리 날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윤정수 씨는 내가 힘들었을 때 특별히 날 도와준 사람은 없었다. 법원의 판결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판결을 내려주셨던 판사님의 이야기가 너무와 닿았다며 화상은 살려고 하는 거라고 살고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열심히 안 살 거 봐 이런 법적 조치를 해주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윤정수 씨는 타산으로 면책이 되었더라도 도의적인 빚은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 한 방송에서 노력한 덕에 빚 청산은 물론 신용등급까지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탕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방해가 저 말씀하신 것은 윤정수 씨를 둘러싼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윤정수 씨 주변에서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또한 이런 일에 대해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셨습니다. 윤정수 씨는 빚보증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겪은 박수홍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으며 그때 박수홍 씨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루머센스리 FNDC 박수홍 윤정수 팍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윤정수 씨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박수홍 씨의 도움이 있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형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김정수 씨의 예상치 못한 바닥을 보며 서운하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방송을 하며 일어서게 도와준 사람들이 모두 윤정수 씨를 도와준 사람들이 아닐까 추측하셨습니다. 또한 열심히 살고 발버둥치는 윤정수 씨를 응원해주고 인정해주는 팬들도 모두 도와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차기는 국민 개그맨인 신동엽 씨가 차지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신동엽 씨는 데뷔와 동시에 개그맨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히트콤을 통해 톱스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사업 실패로 인해 8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4년 만에 빚을 갚고 재기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품 이후에도 농아인 협회 홍보대사로서 3억 원을 기부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신동엽 씨는 농아인을 위해 4년간 3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2017년에 알려지면서 그의 선행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동엽 씨는 자신의 큰형이 청각장애를 겪고 수화를 배우게 된 경험을 과거 방송에서 밝히며 현재까지 방송을 진행할 때 큰 제스처로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동엽 씨는 경기도 노가인 협회에 네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장애인 단체인 신동신협회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동엽 씨는 대한민국 대표 MC 중 하나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농아인들을 위한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스케줄을 조정하여 참석하기도 합니다. 신동엽 씨는 본부 단일화 시간까지 하려 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에 그치지 않고 더욱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정수 경기도 농아인협회 사무처장은 신동엽 씨가 간호아인을 위해 매년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동혁 씨는 자신의 기부를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세상에 선행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신동엽 씨가 앞으로 더욱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동엽 씨 역시 1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이름을 올린 것은 윤 후 전부를 갚은 김구라 씨입니다. 김구라 씨는 48편의 프로그램에 밤낮 없이 출연하면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빚을 모두 갚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을 돌보면서 새로운 김구라 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배꼽이꾼 발광스타 대망의 1위는 큐씨가 올랐습니다. 김준호 씨는 과거 사업 실패와 공금 횡령으로 인해 30억 원의 빚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면서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 이후 국회 찰느낌으로 자리에 올라 음반 제작과 캐릭터 출시 등 사업가로서도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씨를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는 진정한 천재적인 개그맨인데 자신과 맞지 않는 여자와 만나서 이용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열기를 응원합니다.
연예인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일반인들은 이렇게 엄청난 빚을 갚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연예인이나 사업이 대박나야만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빚을 상환하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큰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항상 성공과 잘 나가는 사람보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더욱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